2018년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. 받았는데 아산병원에서 받았는데 계속 그 당뇨 약하고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. 그 약을 먹어도 그렇고 뭐 그냥 무기력하고 운동은 죽으라고 해도 아무 뭐가 없고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싶고 11.9 당하였었고가 난 몰랐어요. 당뇨인지를 몰랐어요. 그리고 저기 지금은 5.4 오늘 5.4 나왔어요. 당하혈색소가 정상인이죠. 이게 제가 생각해도 정상인이에요. 혈당은 뭐 공복에 차면은 87.8 뭐 높을 때는 90 그리고 뭐 혈당 보통 사람은 똑같아. 15kg 원래 몇 킬로? 65kg 50kg까지 빠졌다가 지금 53-4kg 나가요. 너무 좋고 행복해요. 너무 좋아지는데?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살도 그렇죠? 찌고. 그래요? 전에는 어땠는데? 아우 전에는 막 말도 못했어요. 어땠는데? 기운이 없고. 기운이 없고. 막 조금 걸으면 그냥 소파에 퍼져서 누워있고 그냥. 아 그랬어요? 요즘에는 소파에 앉아있는 법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제가 이거를 달고 나서 이게 이제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. 맨 처음에 달았는데 이게 뭐가 도대체 이렇게 다를까 그렇잖아요. 아니 이런 큰 대학병원에서도 뭐 이게 잘 안 낫고 이러는데 낫는 치유라는 게 없잖아요. 당뇨는.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? 어? 가능할까? 의심병? 그런 의심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1년이 이렇게 다 되어가면서 아 제가 이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.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한 만큼의 소득이 있구나. 이건 진짜 좋구나. 이건 정말 피할 만하구나. 그 당뇨약 먹을 때 내가 적을 해야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니까 이거 걸레를 빨아야 되겠어. 그 걸레를 빨아야 하는데 걸레를 못, 이 기운이 없어 못 빨아요. 그러고 아 남편이 그 어떻게 다 알아주겠어요. 몰라주지. 그때는 그렇게 섭섭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달고는 의욕이 생겨요. 아 들어온 꼴을 못 보니까 막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탁탁탁탁 다 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뭐가 감사해요? 맨날 뭐 당하려고 듣다가 얼마나 물어보고 막 이렇게 몸만 좋아지면 됐죠. 그 무슨 당하려고 정상화되면 그 몸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. 네.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당뇨니까 우리 아들들도 오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체해야 되고 처음에 해야 되겠구나. 저는 한 1년 정도는 그 병원약을 먹었잖아요. 병원약을 먹다가 이걸 해서 아우 엄마 너무 좋아졌어요. 아우 어머니 너무 좋아졌어요. 이 소리를 저는 들으면서 내심 기쁨을 느껴요. 아, 내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. 벌써 얼굴 혈색이 달라졌다고들 많이 해요. 아, 얼굴 혈색이 달라졌다. 옛날에는 노랐는데 지금은 피색이 좀 돌고 그런다.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를 저도 의심을 했어요. 근데 다르게 생각 말고 췌장, 뭐 신장 다 망가진다잖아요. 그거는 그리고 이거를 다르면 전혀 그게 없으니까 꼭 부탁드려요. 이게 꼭 달아야 돼요. 이거 꼭 달아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
뭐 운동도 하는데 관계없고 이거 좀 달았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거 몸하고 뭐 이게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믿고 정말 최 박사님을 믿고 다셔요. 아무 걱정 마시고.